네, 안녕하세요. 초안용 단어 회원 여러분, 제임스 본드 선생님의 재미있는 1분 썰입니다. 자, 오늘의 1분 썰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럽고 잘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달인이라도 되자,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공인이 못 되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달인이라도 되자. 근데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공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창업해서 쭉 30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게가 하나였는데 프랜차이즈 늘어가지고 한 100개가 된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했는데 너무 이제 잘 돼가지고 여기서 회사를 설립해요. 혼자 가게를 하나 하다가 회사 설립해서 프랜차이즈를 쭉 설립해가지고 100개까지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성공인이고, 다이른은 어떠냐면요, 다리는 쭉 오뎅을 만드는데 오뎅을 30년 동안 계속 만드는 거죠. 30년 동안 오뎅만 만들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엄청 잘 만들죠. 근데 여기서도 회사가 오뎅 가게가 하나고 여기도 가게가 한 개죠.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성공하는 사람은 가게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호떡 만드는 사람이 있어. 호떡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계속 기술을 발달시키고,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되면은 회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호떡을 만들지 않고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호떡을 만들게 해서 어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발전이 있는 거고요. 다리는 어떠냐면 자기 혼자 엄청 잘해가지고 자기 혼자 또 계속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계로 끝이 나는, 요게 조금 달인의 차이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한 가지 기술을 익혀서 한 가지 기술을 끝까지 숙달되게 하는 게 달인이고, 성공인은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요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게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뉴스에 보면 진짜 이것만 30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니고 그냥 혼자 기술이 엄청 뛰어나신 이런 분들하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큰 회사까지 키우신 분들하고 뭐 그런 차이? 뭐 이거 성공이고 이게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기술을 끝까지 제대로 익히시는 것과, 뭐 일본에 그런 장인들이 많죠?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는 하나의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막 수출하고 막 뭐 이런 분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자, 자기가 개인으로서 달인이 될지 사업을 해서 성공인이 될지 한번 어떤 것이 맞을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밌는 1분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선생님도 귀엽게, CGM도 멋있는 척하고 센 척하는 건 이제 유치하대요. 그래서 귀엽게, 선생님도 이제 좀 귀엽게 해볼게요. 1분썰 여기까지였어요.